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반부를 시작했지만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전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들의 왕이 굴욕적이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조금은 역설적인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덩이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의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모든 초점을 사울의 죽음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예전 사무엘의 경고에도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기 바랬던 사울이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존심만 지킬 뿐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비극적이고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소식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도움으로 암몬에게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고 애도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베푼 그 호의는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희망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내 삶에도 동일한 한계와 실패를 경험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원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무너짐과 실수 앞에서 그저 후회만 했는지 아니면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는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일로 넘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만 지켰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처절하게 회개하며 매달렸던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